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와, 오늘 마지막으로요. 저희 집에 물들어가고 있는 다육이들 마지막 편입니다. 다른 다육이들은 아직 물이 들었다 여러분께 그렇게 소개해 드릴 다육이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씩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물 들어가는 다육이 내지는 물든 다육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죠? 프리티. 와, 프리티가 요렇게 아주 단풍잎처럼 물이 들었답니다. 참 프리티는 국민 다육이이면서도요, 키우기 쉽고 그 다음에 봄에는 아주 푸른색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을에는 요렇게 단풍잎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아주 착한 가격의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초보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프리티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가까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메치스입니다. 아메치스인데요. 아유, 이렇게 작은 아메치스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 이거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저도 올해 아메치스가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물든 건 처음 봅니다. 이게 4년 된 겁니다. 근데 병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띄어내고 뭐 목대도 커팅하고 해가지고 요만해졌습니다. 근데 요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올해 처음 봅니다. 정말 진하지 않습니까? 아메치스 그 색감이요? 저 놀랬습니다. 아메치스가 요렇게 저는 그냥 연한 핑크색을 띠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메치스를 키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도 키워봤고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시기도 했다는 뜻이죠.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핑크색을 넘어서 붉은 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건 처음 봅니다. 이렇게 앙증맞은 4년 된 아메치스입니다. 색감으로 저한테 그동안에 보살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까요? 소설을 씁니다. 제가 소설을.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여러분께 자랑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는 키우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물이 듭니다.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목대를 보시면 이게 물이 안 들을 때는요, 회색 비슷하게 있거든요. 회색에서 민트색 비슷하게, 근데 회색에 가깝습니다. 목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 목대도 핑크색으로, 그 다음에 요런 입장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 핑크색으로 저는 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핑크색으로 완전히 물을 두는 베이비 핑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물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핑거도 이렇게 물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베이비 핑거 키우시는 분들은 아, 우리 집에선 베이비 핑거가 물이 안 들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다육이 초보 시절에 1, 2년 때 그랬는데 이거를 온도를 잘 맞춰주니까요. 이것도 물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환경에 따라 색감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집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 드는 게 다릅니다. 그거 염려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타 로즈입니다. 아스타 로즈 인 것 같습니다. 아스타 로즈인데 이거는 완전히 진한 녹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입장에서 조금씩 이제 붉은 빛깔을 겉입장에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붉은 빛깔이 더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와, 이게 완전히요. 붉게 물든다면, 어우, 정말, 이 물든 이 색감이요. 와인색이거든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물이 든다면은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들지는요. 지금 물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니 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니 염자는 많이 키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니 염자도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 물이 듭니다. 지금 이것도 물이 들어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진하게 원칙은 이 색감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듭니다. 근데 물이 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요만큼 정도 물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한 11월 초 정도 되면은 완전히 절정에 붉은 빛이 아주 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붉은 빛들이 보이죠? 입장에서. 겉 입장들은 붉은 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근데 위에서 내다보면은 앞쪽 입장은 아직도 녹색을 띄고 있지요. 연두빛 녹색. 근데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붉은 색감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요,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오렌지 샴페인을 보여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샴페인입니다. 이렇게 샴페인도 전체적으로 다 붉게 물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인색으로 겉입장 들이 물이 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겉 입장들이 다 와인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속 입장까지 물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환경에 따라 물이
드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속 입장까지. 근데 저희 집에서는 보면은 겉 입장 들만 물이 많이 이렇게 와인색으로 진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해 그해 다르기 때문에 올해 11월 한 초 정도에 한 번 더 지켜보면 정말 뭐 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었는지 알 수 있지요. 지금은 물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것은요, 1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아이고, 엄청 작지요. 자, 이것은 애기 마리아입니다. 애기 마리아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자구가 어디 갔을까요? 자구를 보여드려. 아우, 요 자구는 더 어떻습니까? 예, 핑크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자그만 자구가. 완전히 이것도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빨간색 할 때 그 아주 붉은 빨간색입니다. 이 색감하고 확실히 틀리죠. 이게 와인색이라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이 다 각자의 물이 든다 하지만 색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영상을 지금 네 번째 올리나요?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그거를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물든 다육이들 각각 한 종류씩 보여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육이다 하면은 아 붉게 그냥 물들어요. 한 가지 색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육이마다 각각 물들어가는 색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을 초보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육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 다육이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 그래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매력 때문에 다육이를 그렇게 애써서 키우고 애지중지 아가 다루듯이 하는구나. 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저희 집에서 물든 다육이들, 물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다육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제가 다육이 영상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요 색감 진짜 이쁘네요. 더 가까이서.